알바 소득 제가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최저시급 이런 거 되게 철저하잖아요. 잘 따지고. 근데 저만 해도 제가 스무 살 때만 해도 우리나라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어요. 지키는 데가 거의 없었어. 안 지키는 데가 훨씬 많았지. 어쨌든 저도 이제 대학교가 돼서 가가지고 용돈이 부족하고 나도 뭐 PC방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동네에 있는 고급 갈비집 아르바이트 하게 됐습니다. 갈비집 이제 면접을 딱 봤는데 저는 그냥 식당이라고 하니까 뭐 설거지, 서빙 이 정도를 예상하고 면접을 봤는데 내일부터 나오래.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나한테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주방 알바인 줄 알았지? 설거지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보니까 거기 메인 주방장이 관뒀어. 그래가지고 나 말고 내 위에 한살 형이 있고 그 형은 한 일한 지 두세 달 됐고 내가 이제 주방 보조인데 사실상 그 형하고 나하고 주방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첫날부터 뭘 가르쳤냐면 회 뜨는 법을 그리고 갈비 뜨는 법. 양념을 재우려고 하면 이제 갈비를 손질해야 되잖아. 갈비 손질하는 법. 그 다음에 초밥을 만드는 법. 근데 거기 고깃집이 되게 비쌌단 말이야. 비싼데야. 코스 요리가 있는데야. 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래도 이렇게 비싼 집인데 내가 하루 이틀 배워서 만든 음식이 나가도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어쨌든 뭐 다른 부가적인 것들은 이제 사장님이 하는 거니까. 근데 다음날 또막 며칠 되니까 갈비집에 여러분들 갈비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기 먹은 다음에 냉면일 거 아니야. 냉면. 이제 냉면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냉면은 그래도 좀 쉬웠어. 왜냐면은 육수는 어차피 다 그대로 있고 사장님이 어차피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수타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죽을 만드는 법을 알려줬지 나한테. 반죽을. 그 반죽을 만들어서 넣으면 기계로 이렇게 칙 당기면은 끼 면이 뽑아져 나와서 찬물로 싹 들어가. 그럼 그걸 건져서 얼음으로 쫙쫙 빤 다음에 쫙 올려서 계란 이렇게 실로 싹반 자르고 거기에 육수 싹 부으면 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했지. 근데 시급도 되게 낮았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최저시급이 지금처럼 철저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1500원? 1500원? 그런데 이제 6시에 가서 마감까지. 그러니까 11시에 딱 끝나잖아. 영업을 끝내. 그럼 11시에 또그 일이 다 마무리되는 게 아니야. 고기 판 있죠. 고기 판을 또 닦아야 돼. 그러면 그거 다 끝나면 이제 마감인 거야. 그러면 이제 12시, 1시지. 그렇게 몇달 일했는데, 근데 그 고깃집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모님이 계시거든? 사모님 성격이 좀 셌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드라마에 나오는 약간 전형적인 안 좋은 사모님 같은. 그리고 사장님도 약간 우리를 하대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되게 난 기분 나빴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네는 2,000원, 3,000원짜리 알바가 될수 없다. 너네한테 주는 돈이 내가 아까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옆에서. 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식의 말을 하고, 그리고 가끔 회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고깃집이잖아, 거기가. 근데 회식을 그 식당에서 해. 근데 회식을 한다고 하고선 회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번에 자기들이 고기 그 양념을 새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양념 재운 거를 테스트해서 맛이 어떤지 평가하는 거야. 이제 그게 회식인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알바를 가는 날인데 그때 정말 친한 정말 친한 내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대학교 때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지. 제가 정말 친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병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진짜 죄송한데 오늘 좀 어떻게 안 되냐고. 사실 그것도 되게 나쁜 거지, 안 좋은 거지. 왜냐면은 식당이란 게 원래 아시겠지만 저녁 시간대 사람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나 하나 빠지는 게 되게 치명적일 수 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또 알바한다고 안 가는 것도 좀 그래. 예. 근데 사실 알바 끝나고 가도 되는데 알바 끝나고 가도 되잖아. 근데 학생 때였으니까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새벽에 병원이 서울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택시를 타고 그럼 그 새벽에 내가 어떻게 가?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나 학생이고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빨리 이제 낮에 가서 저녁에 올 생각이었지. 근데 이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 그래 막 이러면서 되게 능청스럽게, 야 내가 아끼는 직원의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도 가봐야지. 그 병원 대보라고 나도 가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내가 이거 빠진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 듣고 제가 약간 획했어요. 획가닥했어. 그래가지고 여기 정색했어. 사장님 안 오셔도 되고요. 제가 하고 내일 가겠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가봐야지, 가봐야지. 막 이지랄 떠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 됐다고 하고 끊고 장례식 갔다가 와서 다음날 좀 일찍 갔어. 안 바쁠 때 가서 사모님을 만났어요. 아, 사장님이 안 오셨어. 사모님만 계셨어. 근데 이미 사모님이 날 보는 눈초리가 별로였어. 되게 안 이꼽게 보고 있더라고. 원래 나도 그 사모님 싫어했거든. 아, 물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사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냥. 일단은 뭐 그럼 잘 넘기고 뭐 이렇게 하든가 하면 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한 게 너무, 그 순간은 짜증났어. 다음날 가서, 사모님한테 가서, 죄송한데, 저는 이제 관두겠다, 안 하겠다. 갑자기 사모님이, 이럴 줄 알았다고. 너 어제 거기 간 것도 거짓말이지. 말하면서 갑자기 막 약간 언성 높아지는 거 있지. 내가 너, 주방에, 주방장 관두고 너를 오랫동안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이것저것 다 알려줬는데 내가 몇달 일하고 내가 이게 관두면 어떡하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나돈못 준다고. 나너돈못 준다고. 일한 거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화나가지고, 왜냐면 그때 어릴 때니까 나도 뭐 무대 보였지. 그돈안 받아도 그만이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막 내가 빡쳐가지고 물을 박차고 그냥 나갔어. 그리고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사장님한테 전화 왔어. 다음날 가기로 오래. 당당해 갔어. 갔는데 사모님은 뭐 마늘 같은 거 까오면서 나를 들어올 때부터 나를 막 이러면서 보고 있어. 사장님은 이미 이제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라. 나도 얘기했어. 아니 진짜 친한 친구 아버님이 그렇게 되신 거고 나는 가야 됐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에 전화는 드려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 비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약간 이제 이성을 찾으신 거지. 그건 내가 근데 너도 나를 이해해 달라. 내가 그런 애들을 너무 많이 봐서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다. 자기가 미안하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나도 거기서 이제 그럼 어차피 이제 안볼 사람들인데 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겪었던 고초 다 얘기했어. 그때 사장님이 나 고기 판 닦을 때뭐 1500원짜리네 뭐네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기분이 좋냐. 그럼 내가 사장님 앞에서 사장님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좋겠냐. 그리고 사실 뭐 초과 근무 12시 넘어서 여기 뭐 최저 임금도 안 되고 그리고 12시 넘어서 나 고기 닦는 것도 따로 임금 안 쳐주지 않냐. 다 얘기했어 그냥.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또 약간 기분 나빴나 봐. 알았어. 너는 관두고. 근데 돈은 지금은 못 줘. 이러는 거야. 한달 후에 오라고. 한달 후에 그돈 주겠다고. 거기서 나도 물러날 수 없잖아. 왜냐면 내가 당장 급한 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라고. 두달 후에 줘도 되고, 세달 후에 줘도 된다고. 주식이나 하라고. 사모님이 쳐다보길래 나가면서도 같이 쳐다봤어. 이렇게. 되게 아니꼽게 같이 쳐다보고 나왔어요. 그냥. 그러고 나오고, 이제 한달 후에 전화가 와서 받아가라 해가지고 한달 후에 가서 받아갔어요. 그때도 아니곱게 나를 쳐다봤고 나도 아니곱게 쳐다봤어요. 그 식당이 어딘지 아직도 기억해요. 사라졌어 지금은. 고깃집이었다가 나중에 국밥집으로 거기 업종 변경을 한번 했어. 근데 사장님은 똑같이. 그러다가 나중에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나 처음에 뭐 냉면 배우고 고기 썰고 이런 거 배울 때 사모님이 옆에서 되게 생각났어. 너 이거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라고. 나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정말 힘들게 어디 식당 가가지고 몇년 동안 허드렛일 하면서 배운 거라고. 난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는데. 난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결론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일하건 사람을 하대하지 말자.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 내가 전화하는 순간에 나도 미안했거든? 그 나도 이 심리가 뭐냐면은 처음에 그 장례식장 간다고 했을 때 미안했어. 왜냐면 어쨌든 이건 개인사고 정해진 룰이 있고 저녁 시간에 바쁜 거 아는데 내가 한명 빠지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알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린 건데 처음엔 죄송스러운 마음에 전화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순간 이제 나도 더러운 거야 그냥. 나도 더러워가지고 같이 맞불을 넣는 거야 그냥. 지금 제가 조금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때 사모님하고 1대1 했을 때 저도 아시겠지만 좀 성격이 더럽잖아요. 저도 한 성깔 하니까 본 모습을 좀 사모님한테 보여드리긴 했거든. 나도 뭐 잘한 건 없어.
잘한 건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나도 한때 냉면과 초밥과 갈비를 손질하던 인재였다. 고기판까지 닦는 인재였다. 내가 봐도 너무 짜증나는 게 아니 이걸 그냥 나가는 거야 음식으로. 아니 내가 만든 거 나가도 돼? 다른 식종도 아닌데? 너무 당황했어. 아무튼 그랬던 알바 기억이 있고 알바 하나 더 있어 사실. 내 기억에 남는 알바 이 노래방 알바인데